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금을 사랑하시는 서재하님 찾아 국사함으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재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서재하님 대금 좋아하신다는 소문 듣고 저희들이 무릎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비교적 대금하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 전후 얘기가 참 너무 흥미로운 사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재하님께서는 그 전에 따로 악기나 음악 취미 활동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다른 악기 취미나 이런 쪽은 전혀 취미가 없으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내가 대금하고 좀 연을 맺어야 되겠다. 내가 대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 한 5개월? 예. 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좀 잘못 배웠습니다. 그때 배우기를. 예, 예, 예. 잘못 배워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셨어요. 예. 대금 한번 해 보겠다고 했던 때가 한 5개월 전이었는데 그 전에 우리 국악이 좀 괜찮다 하고 느껴진 때가 언제 찾아오던가요? 예, 예. 그 제가 저 성당에 올라가는데요. 예. 한 번 이제 저 신부님이 국악 미사를 들으시더라고요. 국악 미사를 딱 듣는 순간에 막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냥 마음속을 막 후겨 들어오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넋을 잃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다가 야 저거를 배워야 되겠다. 이제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했죠. 그냥 그러고 그런 게 한 1년을 그렇게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낸 거야. 배워야지 하면서 그러다 못 배우다가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서는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일단은 국악이 아주 내 앞으로 그냥 쑥 달려왔던 그때가 바로 성당에서 국악 미사 올릴 때 그렇게도 몸이 전율하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건데 너무 좋았어요. 아 요즘도 그 성당에서는 가끔 국악 미사 올리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부님한테 아 신부님 국악 미사 한번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악 담당하시는 강수근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제 그 신부님이 여기 새남터 성당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갔죠. 가가지고서는 그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 잃고 감상만 하다가 미사 시간에 감상만 하다 와가지고 그 길로 바로 그냥 입문하게 된 거예요. 아, 예. 물론 그 이전에 미사도 우리에게 충분히 감동을 줬을 겁니다만은 국악 미사를 올리는 날 우리 서재하님께서 그렇게도 감동받고 마음속이 쏙 들어서 그로부터 이제 국악을 가까이 하게 되셨군요. 그로부터 이제 정신없이 배우게 됐습니다. 대금을 따로 선택하시게 된 그런 다른 이유가 좀 있으셨던가요? 네, 처음에는 대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해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금을 한 7개월 시작했는데 옆방에서 대금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아우 막 그냥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냥 막 빨려 내 정신이 막 빨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다 맞다 저거다 저거 배워야지. 그러면서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잠깐만요 우리 서재하님. 전에요 생활에 오시면서 텔레비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일 통해서 우리 국악 연주하는 무대 가끔 감상은 안 해보셨던가요? 아니요 텔레비에서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 빠져 들고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뭐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당에서 국악 미사가 우리 국악을 아주 가깝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 열어주셨군요. 그 전에는 음악 좋아하신 건 그러면 어떤 음악들 좋아하셨어요? 음악 저 오페라를 좋아했습니다. 아 제가 웃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오페라 좋아하시고 클래식 좋아하셨던 분이 아 우리 국악으로 오셨다는 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릴 적에는 어땠어요? 어릴 적에도 그 성장 과정에서 주로 피아노나 이런 서양 음악 듣는 그런 분위기였나요? 예,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하셔가지고요. 아버지 공직에 계셨는데 바이올린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서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그 아버님이 바이올린을 취미로 하셨는데 네. 집에서도 바이올린을
아주 자주 연주하셨군요. 네, 집에서 자주 연주.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그 곡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오래 남았겠군요. 예. 자연스럽게 서양 음악이나 또 클래식이나 오페라 쪽 좋아하게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가족들이나 형제분들 중에서 우리 서재한님처럼 국악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집에서 난리예요. 연습할 때도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 방 골방에 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혼자 연습.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은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서재한님은 혼자 들어가서 연주해도 누가 시끄럽다 소리 안 할 골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으면은 난리셔요 지금. 아들이고 집사람이고 딸들이 막 그냥. 아, 대금 지금 접한 지 5개월쯤 되셨다니까 아마 가족분들이 드실 때는 음악으로 안 들릴 거예요. 아, 근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하나 너 실력 많이 늘었다. 누이 내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 좀 늘었다, 많이 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 어머님께서도 우리 국악에 귀를 열어두고 계셨군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빨간 삑삑삑삑 소리만 내다가 노래라고 맞춰서 나오니까 이제 노인네 귀에 익는 음악이 나오니까 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연습곡으로 그 가요도 하시고 그런 편인가요? 조금요. 그렇군요. 우리 저기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요, 대금을 좋아하다 못해서 이 대금 연주하기 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예. 예. 제가 이 자전거를 취미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예.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갖고 이 손가락 여기 인대가 끊어져갖고 인대 수술해갖고 손가락이 이게 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삼공을 못 잡아요 제가. 삼공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잡히더라고. 소리가 이게 잡히질 않아가지고 삑삑삑삑 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나 하다가 에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대금을 만들었습니다. 아유, 직접 대금 만들기에 도전하셨군요. 네. 그래서 과연 그 대금이 남이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악기가 됐나요? 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한 대금 오래 보신 분들이 불어보시더니 저음에서 약간 떨어지지만은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서재한님이 대금 만드신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그간 혹시 연습했던 곡 중에서 잠시 들려줄 만한 곡이 있을까요? 아, 좀 창피한데. 창피한데요. 한 세 곡 정도는 그냥 그냥 학교적인 좀 땡땡땡땡 친다는 아주 초보 수준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요. 잠깐 한번 듣고 어떤 곡 들려주실래요? 제가 강마오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저 선생님께서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혼자서 제가 연습을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그 강마오라고 그 아름다운 추억을 좀 연습을 해봤어요. 칠갑산하고 다 연습했는데 강마오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다는 못합니다. 네, 우리 서자님의 대금을 직접 만들어 보신 우리 서자님의 강마을 잠시 듣겠습니다.
예, 우리 서자님께서 연주해 주신 강막을 잠시 들었습니다. 대금 이제 5개월째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 아까 서자님 손가락에 약간의 불편이 있어서 대금이 내 손에 안 맞으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 대금 만드는 걸 누구한테 배운 적 없으시잖아요. 아니죠. 어디에 아니요. 참고하고 하셨어요? 참고는 그냥 대금 갖고 있는 대금하고 예.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고 예. 그리고 이제 대금 교본에 나와 있는 그 교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치수가 예. 그거를 이제 참고 삼아가지고 예. 그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대나무를 자르고 예. 예, 그리고 구멍을 직접 파고요. 예, 직접 파고요. 그 치수대로요. 예. 그런데 내 손가락 하나 그 삼공에 맞게 또 오조준을 했을 건데요. 네, 근데 그거 맞는데 그거를 제가 이 삼공을 한 1mm 1.5 1.5에서 1mm 정도 위로 당겨 봤어요. 당겨 가지고서는 제 손에 맞게끔 만들었어요, 그걸. 손가락 불편 때문에 악기를 개조를 하셨군요, 말이죠. 근데 그 악기를 그렇게 만드는 기간이 꽤 걸렸을 걸요? 예, 좀 걸렸습니다. 예. 그 해다가 더운다 그 오칠까지 해 가지고요. 옷을 세 번을 입혀가지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옷이 타셔가지고서는 집안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옷을 네. 직접 칠하셨어요. 네. 옷칠을 했는데 그걸 그 네. 오랜 기간 두고 말리고 또 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한 두 달 정도 말렸습니다. 칠하면서 두세 달 한 것 같아요. 그 칠하는데 대금 만든 그 만든 대금에 옷칠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가족들이 옷에 걸렸어요. 아니 이제 베란다에서 오칠을 네.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바닥이 시커멓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네가 저 어머니가 그걸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닦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빡빡 닦고 닦아지지도 않으니까 계속 문지르신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더우시니까 또 가가지고 샤워하시니까는 그 손으로 가서 그냥 샤워를 하셔가지고서는 노인네가 그냥 옷이 타가지고서는 또 노인네 큰 노가 고생하셨죠. 다른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저기 뭐 딸내미가 뭐 좀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저기 뭐 옷이 조금 왔다 갔다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약간 옷이 오고 그런데 이제 노인네만 많이 고생하셨죠. 아유 세상에 그 도전을 하실 걸 하셔야죠. 그래서 가족한테 그런 민폐를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런 거죠.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네. 아 우리 서자님 평소에 뭐 만드는 거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 좀. 자주 그런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직업하고도 연관이 좀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직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만들고 한번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서 내 손으로 만들어 본 것들 중에 기억나는 어떤 거 만들어 보셨어요? 네, 제일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네. 그때는 스케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칼날을 갖다가 칼날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다가 꽂아 가지고서는 양쪽에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선 짬매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탔던 기억이 납니다. 미끄럼은 잘 타셨어요? 예, 잘 탔습니다. 그다음에 만든 작품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고 이제 그 저기 하면 이제 또 제가 또 가구 같은 것도 한번 몇 번 만들어 봤고 예. 제가 또 이 짐승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짐승 집들도 제가 직접 지어서 만들어줘봤고 그 정도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대금도 직접 만드셨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리고 그 대금 지금 활용해서 불고 있나요? 가끔가다 부는데 지금은 대금 좋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저음에 그거 제가 만든 거는 저음이 조금 처지니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이 다음에도 한번 다시 대금 제작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네,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쌍골죽 찾아서 예, 예.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그 전에도 뭐 작년 겨울에는 산을 좀 돌아다녀봤어요. 혹시 대금 그 나무가 있나 하고 다녔는데 쌍골죽은 안 보이고 맨 황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공덕을 쌓아야 보인답니다. 그게. 아. 얼마나 대금을 좋아하시고 또 국악이 우리 서자님을 즐겁게 해줬으면은 이렇게 악기를 한번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내 손에 맞게
그 손가락에 약간의 불편이 있었던, 약간의 장애를 느꼈던 그 손가락으로 그 연주하시기 요즘 불편하진 않으세요? 어때요? 아니요, 지금은 좋습니다. 예전보다 그 손가락이 나아졌나요? 아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그저저 악기도 제 손가락에 좀 맞췄습니다. 주문할 예, 적응하시기 시작했군요, 이제. 때. 네네. 아유, 참. 이제 우리 저 서자님 어떠세요? 이렇게 대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런 걸로 한 번은 뭐좀 즐거운 일또 꿈꾸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 사실은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로원이나 이제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해보고 싶어서 사실 열심히 배우는데 진짜 힘드니까 너무 힘드네요. 예, 우리 서자님께서 단순히 나만 좋자고 배운 대금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위로를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대금 봉사 꿈을 갖고 지금 배우고 계시는군요. 예, 앞으로 그걸 꼭 이루실 예, 겁니다마. 감사합니다. 예, 이루실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 대금하고 꾸준히 친구하시면서 이제 가족분 모두가 다 얼씨구 좋다 한곡더 그런 소리 나오게 예, 그렇게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는요, 예. 친구 생일에 가가지고서는 해금으로 그래도 연주 한번 해주고 왔는데 박수 많이 벌써요. 5개월째인데 벌써 받았습니다. 아니, 박수 받. 그건 대금이 아니고 현재 해금으로. 아, 해금으로요. 해금도 하셨죠, 참. 예. 아, 해금하고 대금. 예, 양쪽으로 다 잡으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해금, 대금을 다 배우셔 가지고 예. 봉사 다니시면서 즐거움 드리고 기쁨 드리는 그런 일. 또 그런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